도망가도 소용없어. 다 걸려서 다진 고기가 되는 거라고. 안돼. 어 뭐야? 여기까지 걸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에헤? 에 죽여볼까? 방청킬러. 아이고 뭐야? 이제 밀어버려. 야! 방청킬러 가는 티켓은 네가 끊은 모양이군. 어 뭔 소리지? 살인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지하철 추격전님 고맙습니다. 무일푼 거지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무일푼 거지님. 고맙습니다. 땡큐. 안되겠어. 도저히 일어날 생각을 하네. 내가 이렇게 다리를 만지고 있는데도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저 피곤해서 이러는 건 아닐 거야. 설마 또다시 괴현상이? 괴현상? 방금 겪은 지 얼마 안 지났잖아. 이렇게 금방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야? 불가능하다고는 할 순 없어. 지금으로선 원인 불명이지만. 아르레님 19회 미안합니다. AWH님 고맙고요. 아르레님 19회 미안해요. 아르레님 미안합니다. 내가 경찰이에요. 괜찮습니다. 어딜 만져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야? 그런 게 된다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비록 괴현상이 원인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야. 의미 없는 짓이라고. 어 왔다 박사님. 그런 짓 의미 없는 짓이라고. 그런 짓을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도 너도 알고 있겠지. 괴현상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녀에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 이상한 점이라 글쎄 뭐라도 좋아. 사소한 것도 괜찮다고. 그러고 보니 잠이 안 온다고 했어. 잠이 안 와? 그래 그것도 두 번이나. 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있는 응점실에서 재운 건데. 사람이 수면을 취할 땐 무방비가 되지. 무방비라는 건 모든 감각의 기능을 저하시켜 적에게 습격당할 위협이 있다는 거야. 가인 눌림이라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이건 최근에 과학적으로 해석됐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해석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 많다고. 그렇다는 건 미커트는 지금 자고 있을 때 습격당하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그렇겠지. 괴현상이란 것들은 언제 어느 때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덮쳐온다고. 게다가 어둠과 같은 밤은 괴현상의 영역, 말하자면 특권인 거지. 한번 그 세계로 끌어들이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지만 지효씨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다고. 그 말대로야. 아 그 말대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런 이미 늦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안 끝났어? 서린이 왔습니다. 어 뭐야? 뭐지?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우리 동족이 있어서요. 언제쯤이면 깨어날 수 있을까? 나가볼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기찻길로는 가지 말아야지.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론지 모르겠어. 네 아직 챕터3예요 이런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끝까지 가도 되는 걸까? 뭔가 있다. 지옥. 뭐야 진짜야? 지옥으로 가보죠. 뭐야. 문 닫혔어. 세이브 했고요. 뭐야. 나한테 죽을지 스스로 죽을지 네가 정해. 나이프야. 자살하라는 거야? 너덜너덜한 침대가 있다. 이상한 냄새가 나. 구부러진 뼈가 걸려져 있다. 곰팡이가 피어있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음악 봐라. 녹슬었어. 뭐지? 힌트 6가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까? 챕터 3 후편에는 추적자를 격퇴하는 격퇴 포인트를 대신해서 회피 포인트로 변경됩니다. 똑같이 추적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쫓기는 중에 각방에 들어가면 타이머가 작동되고 시간이 지나면 추적자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제한시간 내에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실패한 장소는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두 번 사용할 수 없구나. 힌트를 먼저 읽어서 다행이야. 역십자가야. 역십자가죠? 해피 포인트가 아니고 회피 포인트예요. 발음 주의하세요.
문이 잠겨 있어. 노노노노노. 히히, 찾았다는데. 아까 전에 잘 누나를 떨어뜨렸겠다. 오, 노노노노.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점프 뛰다. 점프. 메뚜기 월드.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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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점프. 아 점프 점프. 야 내가 찾아야 돼. 점프 점프. 야야 세상 다 도망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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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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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야 오오오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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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오 넘어갔고 넘어갔고 넘어갔고. 어 유치원이 뭐지 유치원이 뭐지. 어어 숨을 수 있는 거 숨을 수 있는 여기다. 점프 점프. 어 어디 있지. 어 어 됐다. 어 표시를 안 해주네요. 어 긴장감이 더 넘치는데? 그 애들이 되게 빨라요.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죽을 것 같아. 파이프가 있대요. 탄 냄새가 나. 등불 같은 건가? 강식 비론인 것 같습니다. 의식용 횃불이 있다. 감사합니다 남남씨 멜레님. 고맙습니다. 땡큐. 사진이 있어. 어, 뭐야 역십자가. 아, 저거 파란색으로 바꾸라는 얘기인가? 너덜너덜하다. 저기 아까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쓸만한 물건은 없어. 가볼까요? 어, 아 회색이었구나. 저걸 파란색으로 바꾸라는 얘긴데? 어, 뭐 철장이 있어? 철조망이? 어. 갈색으로 변색한 옷이 들어있다. 절대로 만지고 싶지 않아. 핀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최근에 사용한 흔적은 없다. 여긴 도대체 어디지? 신경 쓰이는 점은 없어. 녹슬인 것 같다. 파이프가 있다. 파이프가 있다. 섹시인어 공주님 10개 고맙습니다. 왔던 길밖에 없고. 아 사진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어? 어? 아! 잠깐. 아 파란색이었지? 빨간색 아니지? 야 역십자가야. 발판이 무너져 있어. 이런 사탄 숭배자들. 녹슨새가 고정되어 있다. 노래를 불러야겠어. 이곳을 신성화시켜야 돼. 나락이다. 나락이라고 써있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열린의 꽃놈이님 고맙습니다. 아 저 핏자국이 있구나. 어 저 끝에 끄트머리에 핏자국이 있어. 여긴가? 오! 이게 뭔가 이걸로 인해서 뭔가 바뀌었겠지. 아 잠깐만 철조망이 열렸나? 감옥이? 잠긴문도 계속 잠겨있어요. 네 중간 넘었죠? 어 여기는 내가 숨는 곳인 것 같아. 음악은 지금 음악은 아주 좋아. 보통 음악은 너무 좋은데 괴물한테 쫓길 때 음악을 너무 좀 너무 뭐라고 그랬나 했 신나는 걸 쓴 것 같아. 아 여기 구멍이 뚫렸네. 여기 문이 열렸어요. 여기 문이 열렸어. 오 나락으로 가는 길 아니야? 아 왼쪽부터 가볼까?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까요. 아 여기 막혀있어. 오른쪽도 가볼까? 아 여긴 좀 길다. 젠장. 아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대도그를 쓰는 일본 RPG 매니아여서 모든 길을 한 번씩 다 가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아, 다행이야. 막혀있네. 보물상자도 없고. 대도그를 쓰는 예전 드래곤 퀘스트 시절부터 모든 길들을 다 가서 보물상자를 다 획득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플레이어다. 이쪽으로 가볼까? 매너 뿌연인 것 같습니다. 오호, 좋아. 그래, 이걸 가져가면 철판을 찾았다. 뭐 이.. 저 철판을 뭐 어디다 쓰라는 거지? 앉을 기분이 아니야. 이 냄새 정말 최악이야. 숨을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아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곳이 숨을 수 있는 곳이죠?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뵐 거야. 엄마 무서운 님 고맙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것들은 뭐냐? 여기서 철판을 쓰는 곳이 있는 거 아닐까?
종교의 책이 나열돼 있다. 악마 사전이 진열. 오, 야야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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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아,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어, 깜짝 놀랐지. 어, 빨리. 어, 됐어. 누나 어디인다? 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이쪽인가? 이쪽인가? 없네. 없어. 어. 한번 썼던 거 다시 못 쓰는 건가? 근데 여기 나중에 또 써도 되는 곳이에요? 어. 이거 초반에는 별로 안 무섭더니만 점점 무서워지네 게임이. 어. 아. 구멍 안쪽은 어둡기만 해. 철판으로 막나? 아, 쓸 수 없어. 대피한 책이 진열되어 있다. 상형 문자로 쓰인 책이 진열되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빈 책장이 놓여져 있다. 뭔가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 뭐야? 힌트 7이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까? 챕터 3 후편에선 내용을 진행할 때 필요한 스위치가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상한 것을 조사한 후에 주위를 탐색해봅시다. 아까 그 십자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누르니까 여기 문이 열린 것처럼. 어라? 이 몬스터 게임에서 본 적이 있어. 설마 이 세계는 내 기억 속의 세계인가? 기괴한 괴물이 찍혀있는 책이 진열되어 있다. 아, 내 기억 속에 있는 몬스터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나봐. 내 기억 속인가봐. 서양 미술에 관한 책이 진열되어 있다. 이 책만 뭔가 달라. 어? 뭐지? 붉은 책을 찾았다. 오, 좋아. 기분 나빠. 제목이 없는 책이 잔뜩 진열되어 있다. 비술 점술에 관한 책이 진열되어 있다. 이게 여기 조사할 때랑 여기 조사할 때랑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조사해야 되네요. 역시자가님 고맙습니다. 팬그로 화이팅 드리고요. 이런 걸 보는 사람은 정말. 시체가 찍힌 사진집이 진열되어 있다. 이상한 배경이 찍힌 책이 진열되어 있다. 이 장소, 이 분위기, 옛날에 내가 했던 게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얘 기억 속의 장소인가봐요. 그죠? 이게 그냥 만들어진 장소가 아닌 것 같아. 정말 인셉션인가봐. 뭔가 인셉션 나온 이후에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저 붉은 책을 그 아까 그 재단에다가 갖다 놓아볼까? 섹시니노 공주님 고맙습니다. 철판과 붉은 책, 철판으로 아까 전에 그 무너진 데를 저기 해볼까? 발판에 철판 안 돼요. 어? 난 죽었어. 미코토도 같이 죽자. 유카. 어, 유카면 내 친구인데? 속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 친구 아직 살아있다고 그랬거든요. 날 속이려고 하는 거야. 유카를 미끼로 이용하다니 용서 못해. 나보고 자살하라고 자꾸 유도하고 있죠? 여기 빈 곳이 어딨는지 찾아볼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어, 여기 숨을 수 있겠다. 아, 붉은 책 설명 한번 볼까요? 책을 흔들어보면 잘기락잘기락 소리가 울린다. 어? 잠깐만. 어, 열었어. 안에 뭔가 들어있어. 이게 열쇠를 찾았다. 아, 책 안에 열쇠가 숨겨져 있었네. 이걸로 발판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쇠엔 작게 관리실이라고 적혀있대. 아, 관리실에 뭔가 이게가 있나봐. 아까 그곳에 가서 발판 무너진 곳에 발판을 대신 설치하면 되겠어. 어, 그리고 아까 안 열리는 곳도 열 수 있겠고요. 여긴가 보죠? 문이 잠겨있대요. 이게 열쇠? 열렸다. 열렸어. 오! 뭐 컴퓨터실이야. 뭐야 이 장손? 화면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눌러도 반응은 없는 것 같다. 전원이 끊어져 있어. 아무 반응이 없다. 키코드 입력 빵빵빵빵. 뭐지? 번호가 틀린 것 같아. 뭘 나타내고 있는 걸까? 뭔가 나타내고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전원은 끊어진 것 같다. 암호를 뭔가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저 일단 발판을 놓고 와볼까요? 발판 놓고 와보죠. 전에 받았었나? 여기다가 발판을 놓는 것 같거든요? 맞아 역시 이걸로 됐어. 어, 뭐야? 어, 십자가를 눌렀더니 역 십자가라니 기분 나빠. 근데 신기하다 이 게임 만드신 분. 왜냐면 일본은요 기독교가 거의 없거든요? 그죠? 기독교가 거의 되게 없는 걸로 알아요. 천주교나 기독교가. 근데 의외로 그걸 그 스토리를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냈네. 그 역 십자가를 같은 거. 어, 그래서 일본 게임들 보면 뭐 이런 걸 이용한 것들은 뭐 드라큘라 빼고는 거의 없지 않... 아, 드라큘라가 좀 있긴 있지. 그렇지. 어, 자 가자. 어, 하긴 드라큘라 이야기가 있으니까 있을 법도 하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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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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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누군지 모르죠. 18개 고마워요. 어, 숨어. 안 숨어져, 안 숨어져. 나 어디 숨어야 돼? 어디 숨어야 되냐고? 어디 숨어야 돼? 어, 글라스, 아, 따라오지 말라고. 야, 죽여버릴 거야 진짜. 어, 야, 하지마, 진짜 하지마. 숨어. 어, 됐다. 아까 한번 숨었던 곳인데. 에헤, 어디 있나? 나 어디 있나? 아, 아까 전에는 숨는 곳을 실패했기 때문에. 아, 이제 알겠다. 거기 원래 숨을 수 있는 곳인데 제가 맨 처음에 한번 실패했었죠. 매너 뿌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숨어진 거야. 처음에 우리가 힌트에 나왔었지. 거기도 원래 숨는 곳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숨는 곳을 실패하고선 시간이 다 지나버렸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못 숨은 거고 이제 숨는 곳은 한번 이용했던 것도 이용할 수 있네요. 그래, 현실적이네요. 대풀갱어인 것 같습니다. 모두 실패하면 진짜 끝장나겠다. 저 밑에 방은 이제 못 숨는 거야. 어, 십자가방 옆에 통로 생겼어요. 여기도 숨을 데 있겠지? 여기도 숨을 데가, 아,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일로 들어오면 안 돼. 여기 숨으면 돼. 오케이. 박혀놓고. 조심하세요. 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게임이. 이 게임은 숨는 걸 참 잘 이용해서 재밌어요. 근데 뭔가 있어. 피로 더럽혀진 매물 찾았다. 파란 언니약은 숨어도 자꾸 찾아내가지고 짜증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은 좋아. 희미하게 3824라고 적혀있다. 오, 좋았어. 찾았다. 3824 쉽게 나왔네요. 시온 찍는 것 같습니다. 횃불이 있다. 어, 횃불 못 가져가네. 이런 데서까지 나오다니. 어, 뭐야 이건. 어, 뭔가 버튼 눌렀더니 문이 열린 느낌이에요. 어, 그 비밀번호겠죠? 3824. 이쪽도 가봐야지. 어, 두 개나 눌렀어요. 횃불이 있다. 아, 여기도 숨는 곳이야. 정체 모를 고깃덩어리가 채워져 있다. 생기 없는 거미줄이 쳐져 있다. 만지면 더러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3824부터 가볼까요? 저 두 개 버튼 눌렀는데 뭔가 있을까? 이 게임 잘 만들었다. 어, 여기 문이 열렸구나. 키코드 입력 3824. 키코드 입력 확인. 뭐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지? 뭔지 잘 모르겠어. 들어가 볼까? 스위치 위치를 잘 기억하라고? 어떤 스위치? 자두글라스님 20개 고맙습니다. 자두글라스님 20개 고마워요. 너무해. 뼈야. 쇠사슬이 매달려져 있다. 고문신인 걸까? 뭔가 있어. 명기의 열쇠를 찾았다. 어, 명기 열쇠요? 아, 열쇠에 작게 공장이라고 적혀 있대요. 공장. 그러니까요. 깨워도 안 일어난대요 지금 나. 어, 여기 비어있는 거 먼저. 닝이님 33개 고맙습니다. 감사해 닝이님.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여기 숨으면 되겠죠? 닝이님 고마워요. 절대로 만지고 싶지 않아. 갈색으로 변색한 후. 어,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닌가? 너무하는 거야님도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너무하는 거야님. 지옥 입구로 한번 가볼까요? 아예 밖으로 나가는 걸 수도 있어. 나가면 공장이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되게 지옥같이 안 생긴 지옥이죠. 여러분 12시 얼마 안 남았죠? 12시 되기 전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본방 중계방 추천 모바일도 추천 아재 바라재.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네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네. 볼탁치다가 놀랬어. 어! 굿 버튼. 어, 아, 저 길이 열린 거구나 지금. 저 버튼은 어딜까? 자, 위에 뭐 없나? 위엔 못 가요? 좌측?
없어 없어. 아 왔다 갔다 거리고 만드네 이거. 어, 위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저쪽 위에도 열릴 것 같긴 한데 나가는 거는 문 닫혀서 안 될 거야 아마. 이쪽에 뭐 있었나? 오라클인 것 같습니다. 팬크로 같은 거 드리고요. 어 안 돼 안 돼. 나가는 거 자체는 안 되네. 이 안에서 뭔가 다 있다는 거야. 아마 저 철조망 중에 하나가 사라졌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 컴퓨터실 반대 철조망 거의 제일 유력하기도 하고. 잠깐만 이거 뭐야. 현진규님 20개 고맙습니다. 어 여기있다 현진규님 2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현진규님. 백화님 77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백화님. 자 우측하는 애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뭐야 루박이님 고마워요. 저장 했어요. 기분 나빠. 뭔가 열리는 소리 들렸죠 지금 누르니까. 중교소관님 고맙습니다. 공포게임이라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모든 소리에 혹시 모르니까 이쪽 방도 한번 들어가고. 없어 없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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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아까 비슷한 음악이구나. 아, 숨어. 따라오지 말라고! 야, 이짜, 숨어! 어, 깜짝 놀랐네. 이짜! 아디스 점프! 강시. 누나! 아, 여기 있었구나! 야, 뭐야! 너, 그러지 마, 진짜.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찾았어! 날 찾았다고! 세 번 안 되나 봐. 야, 잘 뻔했어. 들켰어. 야, 귀찮게 여기 또 가야 되잖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까 오늘 올라오면 아까 오든가. 야, 이쪽으로. 이쪽에 내가 받은 곳이 있어. 숨어! 장시, 어? 어? 아무도 없나? 이쪽에 누가 있나?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어, 난리 났어. 숨을 곳이 없어. 저 아까 그 밑에 거 숨을 곳 되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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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그러지 마. 이번엔 잡혔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안 잡혀. 절대 안 잡힌다고. 내성은 강신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에 숨을 곳이 숨을 곳이 숨을 곳이 숨을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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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강시 어? 강시 강시. 아 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난리 났어. 십자가 방 십자가 방. 아래로 내려가. 들어 좋았어 대박이야. 열렸어 열렸어. 아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떡하냐고. 예. 숨을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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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야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 어디 숨어. 얘 어디 숨어. 숨을 데가 없다고. 야 난리 났어. 한번 실패한 때 못 들어가는데? 어. 야 언제까지 따라다니는 건데? 강신인 것 같습니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어 됐다. 아. 아 쟤도 양심은 있네. 아 많이 도망가면. 야 그래도 내가 진짜 솔직히 잘 피했죠. 이 정도로 많이 도망가면 쟤라도 질릴 법도 하죠. 네. 아 십자가방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어 십자가방 오른쪽. 아, 야 여기 뭐냐? 뼈가 매달려 있어. 어 이건 뭐지? 기분 나빠. 섹시 인어공주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난 컴맹이라서. 괜히 만지지 않는 편이 좋겠지? 무슨 그래프일까? 반응은 없는 것 같아. 같다. 매너 뿌연님 고맙습니다. 화면은 전멸하고 있다. 전송 시스템에 키코드 입력. 뭐야. 또 키코드를 찾아야 되나봐요. 매너 뿌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 혹시 안 누르신 분들도 즐겨찾기 한번 눌러놓으시면 영원히 안 누르셔도 되니까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나중에 맨오프윤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누르면 정말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누르면 정말 좋아요. 대도서관 유튜브 좋은 화질 재미있는 게임은 좋아요 버튼 눌러요. 좋아요송 잠깐 들었죠? 네, 루키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맨업보현님 고맙습니다. 대도서관 유튜브에서는 언제나 고화질의 다시 보기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죠. 네이버에서 대도서관을 검색하시면 나온답니다. 엘리진님 고마워요. 네. 엘리스 쭉쭉님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송 괜찮잖아. 아, 감사합니다. 어, 이게 뭐야? 마법진이 있어! 좋아요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그랑주를 불러내야 될 것만 같아. 어, 뭐야? 어? 이리로 돌아왔어, 젠장. 가는 길은 없는데. 가는 길은 없구만. 이리로 돌아오기만 했어. 다시 가야 되잖아, 이러면. 아이, 젠장을. 지금, 거의 6,00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추천 버튼 한 번씩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꽤 계신 것 같네요. 살짝만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인벤토리? 아, 명기의 열쇠. 이걸 어디다 써야 돼? 현진규님 스티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설배님 50개 고맙습니다. 설배님 50개 고마워요. 설진규님 고맙고요. 어,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나 또 얘 뭐야? 아니 얘 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아, 지금은 솔직히 나타나면 안 되지. 어. 아, 잠겨있어. 어, 내려가. 아까 그 방으로 가자. 그 방으로 가서 워프로 간다면 어떨까? 연하님 고맙습니다. 어, 뭐야,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고 있대. 아, 워프 못해. 어, 뛰어가야 돼, 젠장알. 거기까지 뛰어가야 된다고. 사람 살려요. 텔레포트 안 돼. 거기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대. 사람 살려요. Help. 애니멀이 돼요? 누나, 일로 와요. 내가 잘 다져줄게요. 맛있게. 따라오지 마. 진짜. 하지 말아라. 어? 야, 강신님 고맙습니다. 강신님 고마워요. 어, 숨어. 됐어. 에이차. 어딨지, 강씨. 강씨. 어? 여긴 없나? 어디 갔지? 어, 됐다. 어. CF처럼 하고 다니죠, CF. 부엌칼 들고선 위에 모자 쓰고. 어, 돌들이 저게 은근히 안 보이게 있어서 길 가다가 막히게 하려고 함정 파는 것 같아요. 어, 잠겨 있어. 여기겠죠? 명기 열쇠를 사용합니다. 열렸다. 열렸어. 어, 쪽지다. 골라주세요. 뭘 고르라는 거지? 알 수 없는 재료가 들어있어. 쓸만한 물건 없어. 숨는 곳은 아니구나. 전동 드릴이 들어있다. 톱이 들어있다. 전기톱이 들어있다. 아, 뭐야, 이 중에 고르라는 얘긴가? 녹슨 둔기가 들어있다. 고철로 채워져있다. 뻐꾹뻐꾹뻐꾹인 것 같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나. 오른발이라고 적혀있다. 오른발. 왼팔이라고 적혀있대요. 목이라고 적혀있대요. 오른팔, 왼발, 몸통. 전기톱 가져가는 건가? 손도끼가 들어있대, 여기는. 세망치가 들어있고, 곡괭이. 어, 무기가 다 달라요. 알 수 없는 물건이 잔뜩이야. 구부러진 세망대기가 잔뜩 있어. 녹슨 나사랑 못도 있고, 어지럽혀져 있어. 어, 뭔가 있어. 휘갈겨 쓴 매몰 찾았다. 굿. 안 봐도 뻔하죠? 안에 숫자가 적혀있을 것 같아요. 곧 12신인 것 같습니다. 봉기린인 것 같고요. 봉기린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여기 숨기 좋겠다. 너덜너덜한 청소도구가 들어있다. 5384라고 적혀져 있대요. 굿굿굿. 5384. 이따가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마성의 시간 12시네요. 추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마성의 시간 12시. 저희 방송을 스폰해주고 계신 광고 듣고 가실까요? 안녕?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어느 날 소꿉친구인 미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갔다가 검은 조직의 맛에 휘말려 우린 어떤 방으로 끌려들어가게 됐고, 들어갈 때 둘이었던 우리는 나올 땐 셋이 되었다. 두뇌는 작아졌지만 거기는 그대로.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명탐정 코난 극장판 비밀의 방 6월 12일 대개봉. 어린이 여러분 기대하세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네. 자 계속 가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죽이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다면 먹어주시겠어요? 야 이거 누가 속아? 이 나쁜 놈. 이걸 누가 속냐고. 저걸 먹으면 죽는 거 아닐 거야? 날 놀리는 거야? 이거 분명 함정이라고. 사용하는 총기가 들어있다. 열어보려고 해도 조금은 안 열린다. 조금도 안 열린다. 열어보려고 해도 안 열린다. 사용하는 총기가 들어있다. 쇠파이프가 들어있다. 일본도가 들어있다. 빠루가 들어있다. 금속 배트가 들어있다. 야 이거 빠루가 있어야 되는데. 공포게임은 빠루야. 어 뭐야. 어 내려갔어? 이 뒤로도 내려갈 수 있네. 그러게 무기가 많은데 무기를 가져갈 수 없네. 어쨌든 아까 그거 비번을 입력하러 가볼까요? 비번 입력 5384였나? 5384 전송 시스템의 키코드 입력 5384 고! 입력 확인 전송 시스템 전송할 장소 뭐야 전송 시스템 뭔 소리야 이게 체력장 처형장 의식실 피난소 변경 완료 변경 완료 메모 내용이 바뀌었다고? 피난소로 가볼까? 어 피난소가 제일 나도 피난소가 제일 안전해 보여가지고 피난소로 골랐거든요? 근데 피난소가 어디지? 피난소가 맨 처음에 그 밑에인가? 어 워프 타고 가죠? 뭐야? 아 여기가 피난소야? 아 막혀있어 아 이 워프 아 이 워프에 저기를 어 뭐야 버튼 아 눌렀다 됐어 어 잘 온 것 같죠? 아 잘 온 것 같아 잘 온 것 같아 뭐야 이건 또 갈수록 태산이네 이거? 어 위에서 한번 가보고 저로 가볼까요? 어 뭐야 아 여기 원래 우리가 왔던 데죠 근데 저 앞에 저기 생겼네 어디로 가는 거지? 뭐야? 불주가 아니야? 야야야야야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왜 그래? 어디까지나 쫓아오는 거야 도대체? 꽤 쫓아오지 말라고! 버튼 눌러! 아 반응 없어 아 이제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야 어 버튼 눌러서 어어 노노노노 아 야야야야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어 피할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죽었다 그죠? 아 이게 보스전이라고?